아유, 그럼요. 어느덧 출출해진 시간. 고마하고 팔도 좀 주세요. 주세요? 네. 열심히 캔 바지락과 어울리는 메인 재료 손질에 나선 남편. 이게 뭐예요? 장대라는 생선이에요. 어. 장대요? 네. 이건 어떻게 먹는 건데요? 이제 찌개. 매운탕. 매운탕. 아. 해감한 바지락을 듬뿍 넣고 만들 메뉴는 전라도 출신 부부가 즐겨 먹는다는 바지락 장대 매운탕. 갓 지은 따끈따끈한 밥에 직접 키운 채소들로 만든 안내표 반찬을 더해 한성푸짐하게 차려냅니다. 매운탕 좋죠. 대장. 예. 고생 많았어요. 예. 소리가 더 맛있다. 냄새도 맛있고 소리도 맛있고. 지금이 제철인 장대는 살이 단단해 쫄깃한 게 특징이라네. 에이구, 고맙습니다. 바다 내음과 파도 소리가 음식에 더해졌으니 맛이 없을 수 없겠죠. 맛있어, 맛있어. 국물 맛도 혼내줘. 아직도 차박 캠핑의 매력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부부.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자유스러움이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게 매력입니다. 나오면 사시사철 우리 집 정원. 정원이 늘 바뀌는 장점. 항상 내 집을 이렇게 정원을 딱 지으면 바다가 될 수도 있고 꽃이 될 수 있고 산이 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자연과 함께 내가 한 몸이라는 거. 우리는 차박의 진심이다. 나도.